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얄쌍하면서 얼굴이 V라인이면 예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쁘다기보다는 잘생겼다 라고 생각이 드는 여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생긴 여자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자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한 이목구비가 약간 큼직큼직하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렸을 때 예쁘단 소리보다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주주. 제가 막 화살코는 아니고 코끝이 인중에서 90도보단 살짝 올라갔는데 약간 남자 각도거든요. 잘생긴 남자 코예요. 남자 코. 잘생긴 여자 말고 귀엽고 여성스러운 여자로 좀 바꾸려고 코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진을 보실 때 어느 쪽이 잘생긴 여자이고 예쁜 여자인지 구분이 가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벌써 결정하셨을 텐데요. 관상성형에서는 얼굴 부위별로 남성을 상징하는 부분과 여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쪽인 이마와 눈썹은 남성, 아래쪽인 하관은 여성, 코는 남성, 입술은 여성,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왼쪽에 잘생긴 여성분은 눈썹뼈가 도드라져 있으면서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은 반면에 오른쪽은 눈썹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코는 이 코의 부피로만 따지자면 왼쪽 코가 날렵하고 오른쪽이 더 퍼져 있으면서 뭉툭하고 두툼한 코입니다. 날렵하고 얄쌍한 코가 여성스러운 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생긴 남자 코와 여성스러운 여자 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런 남자 코를 저 여성에게 붙이면 잘생긴 여자가 되겠습니다. 또저 여자 코를 저 남성들에게 붙이면 이렇게 각지고 이런 강인한 코가 아니고 부드러운 남자 코 관상이 되겠습니다. 코에서도 이 골격적인 부분과 골격을 싸고 있는 살집, 그 육질이 있는데, 이 골질 우세의 코, 막 매부리가 있다던가, 코가 아주 날렵하다던가, 그렇게 되면 코가 남성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부드러운 육질의 코는 여성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자의 코가 뭉툭하다, 뭐, 살집이 없다. 그래서 막 날렵하게 만들고, 이렇게 각이 딱 나오게 만들고 하게 되면, 도리어 남자 코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은 LGBT로 검색해서 얻은 사진들인데요. 참고로 LGBT는 L이 레즈비언, G가 게이, B가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T가 트랜스젠더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겠습니다. 왼쪽의 남자가 여성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입술 때문이며 남성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대머리 같이 넓은 이마 넓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얼굴이 이 눈도 크고 하관도 이렇게 작아서 그렇긴 한데 남성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헤어라인의 이 삼자 머리나 이 이렇게 울룩불룩한 이 참차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헤어라인은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오발 형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반면에 남자의 헤어라인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참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어라인 참차와 또 눈썹과 눈의 이 전태궁의 넓이 그리고 입술의 크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뭐 머리에 막 이렇게 꽃을 달고 있어도 우리가 남자로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박현 성형외과에서는 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하고 얼굴을 V라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성형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작다고 하더라도 또 코가 뭉툭하고 좀 보컬하고 하더라도 또 전지현이나 김태희 씨처럼 이렇게 사각턱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원칙을 저는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째가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면, 여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얼굴이 크고 여성이 얼굴이 작기 때문에 얼굴을 작아 보이게. 또 얼굴을 어려 보이게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었습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 보이면 더 예뻐지게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는 얼굴을 여성스럽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주름을 없애고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하고 뭐다 했는데 얼굴이 여성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예뻐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눈썹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눈이 작아 보인다 그래서 이마거상술을 이렇게 했는데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대머리처럼 보이면서 남성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주름은 없어졌는데 여성스럽지가 않아진 얼굴이 된다. 또 돌출립 수술이나 뭐 이런 수술들을 했는데 입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 입이 합죽이가 돼가지고 할머니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했는데 뭐 비율상으로 보면 예뻐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 보인다. 또 눈을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뭐 눈매 교정이나 뭐 이렇게 쌍꺼풀을 크게 하고 했는데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태궁이 좁아지면서 남성스럽게 보인다. 또 코가 좀 뭉툭하고 넓다 그래서 콧볼 축소를 하고 코를 이렇게 쫙 올렸는데 골질 우세의 코가 돼가지고 남성스러운 코가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 그러니까 여성스럽고 예쁘게 만드는 목적에 도달하지는 않고 뭐 눈이 크고 코가 얄쌍하고 얼굴이 V라인인 강남언니 강남성계 얼굴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남상 얼굴 그 보이시한 여자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여리여리하고 순둥순둥한 여성스러운 여자 얼굴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